아니 근데 얘기하고 보니까 뭐 하나 싼 게 없고 다 그 안 오른 게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조사비. 아, 경조사비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한참 저희 연예계에서 결혼을 한참 많이 하시던 해가 있었어요. 네. 와 그때는 정말로 나도 그냥 시집을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축의금보다는 상당하셨을 때 교위금을 더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3만 원 정도는 이렇게 딱 넣어도 이렇게 뭐 무리가 없었는데 3만 원 넣게 이제 좀 5만 원도 이거, 못 넣어요. 요즘에 5만 원, 10만 원 이거래요, 이상으로 넘어가고 자기 자신의 버릴 생각해야죠. 프레오 선수나 프레오 선수 가족들이 전부 다 겨울에 결혼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시즌 끝나고. 그렇구나. 그래서 외국에 가서 휴대전화 끄고 있을 때도 많고요. 그런데 프레오 선수 출신들이나 현역 선수들 아이 돌잔치도 다 같은 날에 12월 아니면 1월인데 그때 정말 엄청나게 나가요. 이 경조사비가 보면 대개 보면 향악 두레처럼 받은 것만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얘가 왔었나 안 왔었나 보잖아요. 이렇게 왔었다 그런데 이것도 물가를 또 따져가지고 20년 전에 10만 원 했는데 지금도 10만 원 하니까 또 그런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걸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골치 아프더라고. 저도 결혼식 할 때 한 천여 분 정도가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에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10만 원 했는데 5만 원 준 사람은 내가 당구장 결실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19만 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랬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유출해보니까 와갖고 막 급하니까 그 꽃 뒤에서 이렇게 지갑 꺼내갖고 쉬었는데 19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형한테. 그랬더니 형님 오늘 그래주고 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오늘 첫날 밤인데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혹시 오늘 죄송한데 얼마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래서 혹시 20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20만 원 했대요. 형 내가 세보니까 19더라고. 에이 추적 들었는데 다음번에 만나면 만 원 더 주겠다고. 아니 근데 그런 게 재밌는 게 꼭 급하게 쉬더라도 꼭 21만 원은 없어요. 진짜 정확한 9만 원은 있더라도 11만 원은 없어요. 최근에 보잖아요. 네. 참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통 일가족이 다 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식사하잖아요. 거기 보통 1인당 식사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 하거든요. 근데 옛날 풍경이랑 달라진 또 다른 풍경은 뭐냐면 요즘에 결혼식장 가잖아요. 외식으로 생각하시고 10만 원 내시고 3인 가족, 4인 가족이 다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아까 양홍경 씨가 얘기했던 1,000명, 2,000명이 넘어요. 근데 봉수는 400개에서 500개밖에 안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물가가 오르면서 진풍경이 생긴 게 사람 그게 심풍속도가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재미있는 그냥 여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역 시절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그날 바로 전주로 차를 몰고 전주 게임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안 가고 축의금을 이제 시즌 때니까는 못 오지 않습니까? 선수나 관계자들이. 그래서 따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밤새도록 돈을 세느라고요. 제가 8년을 연애했기 때문에 사실 첫날 밤의 의미는 좀 없었어요. 밤새 와이프랑 장딱 깔아가지고 세라. 정말 밤을 새도 샜어요. 아 뭐 내일 게임할게. 한 게임 못하면 어때? 이러고 했는데 한 잠도 못 자고 정말 그 게임했는데 그날 벌써 홈런 포함해가지고 5타수 4안타를 쳤어요. 이야 역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나 보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때 이제 그 축의금 가방을 들고 관중석에 앉아있었는데요. 타석에서 들어가서 투수를 봐야 되는데 힘이 나가서 야 힘이 나죠 힘이 나죠. 수비를 나갔는데 수비를 나갈 때인데 뒤돌아서 뛰지 않습니까? 네. 수비를 나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와이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와이프가 그걸 가지고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누가 혹시 이거를. 그렇지. 불안해서. 수비하는데 노심초에 그때 타고 날랐으면 저는 무조건 에라였죠.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밤을 새가지고 이거. 아니, 다들 아마 부패. 네. 경조사비에 대해서 김혜정 씨는 네. 어때요? 결혼식 시즌에는 진짜 많이 들어요. 이거를 또 제가 수입이 없다고 그래서 또 그걸 또 줄일 수는 없잖아요. 기본이 10만 원이니까. 어떨 때 많이 나갈 때는 거의 뭐 몇백만 원이 그렇죠. 나갈 때 있죠. 한 달에. 원래 환절기 네. 때 교육금이 많이 나가. 환절기 네. 때 어르신들 네. 많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네. 전체 그 지출에 거의 뭐 항상 4, 50% 이상이 대내 관계 그 교재비로 많이 드는 편이에요. 저분 저축 맞습니다. 뭐 키를 안 넣어서 그렇지 여기 보니까
팔자에 그 이미 재고를 깔아 있는데 그 출토에 땅도 그 적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현 씨는 좀 있어요. 네. 좀 있어요. 이게 좀 있어요. 그래도 뭐,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진짜 물가 많이 오른 게 느껴지는 게 저희 돌 때는 대부분 금반지 갖고 오시잖아요. 네. 그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대체가 올라요. 막 10만 원이었으면 2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제가 그걸 모아놔봤어요. 기념으로 아이들 거를 다 모아놔서 한 300개 모아놨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한 개도 안 남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사서 얹어줘야 되는 그런 게 돼갖고 진짜 금값 같은 게 올라있는 게 맞아요. 그게 많이 올라있어요. 우즈베그에서 오셨는데 네. 우즈베그에는 이런 경조사 문화가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요. 선물도 아니고 선물은 이제 가까운 가족들이 주고 근데 한국은 저희가 결혼할 때 친구 두 명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제 친구가 네. 근데 제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돌잔치도 다 지냈는데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들 결혼식도 하고 저 돌잔치도 하고 둘째도 돌잔치 해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남편은 못 가게 하고 제 아기를 데리고 가요. 저희 아기가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돈 넣으면 아깝지도 않잖아요. 그냥 5만 저만 혼자 가고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은 오늘 일하고 있어요 하고 그렇게 가요. 가장 많이 오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잔치 금반지 하나 받았으면 금반지 줘야 되는데 금값 자체도 많이 올랐고요. 조사를 보면요, 요즘에 거의 경조사비로 한 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고 사실은 예,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는 분들이 경조사비가 비율이 막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3만 원,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봉투하기가 참 애매해서 단체로 모아가지고 목돈으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